자, 새마을 노래를 틀면 친일파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로 백종원 씨죠? 소유진 씨, 탤런트 소유진 씨의 남편으로 유명한 이 외식 사업가 이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분이 한 네티즌을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자, 친일파 논란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황순우 차장. 예, 오늘 머리를 아주 깔끔하게 깎았습니다. 어떤 스타일인가요, 그건? 아, 투블럭컷이라고요? 예. 누구는 이거 김정은의 뭐 폐기머리 아니냐 그러는데, 남한에서 유행하는 투블럭컷입니다. 예.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진 씨의 남편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예. 또 식당업, 프랜차이즈 식당업계에서 굉장히 큰 손으로 통하는 백종원 씨. 네. 한 네티즌이 백종원 씨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인 즉슨요, 친일파의 자손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백종원 씨 할아버지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장관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독재 시절 인맥으로 투자금을 끌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유경수 여사 집안과도 매우 가깝다. 이런 내용의 글을 네티즌이 올렸습니다. 친숙한 이미지로 보이던데 나중에 친일파나 독재자의 자녀들은 전부 친숙하고 능력 있는 이미지로 탈바꿈하겠네요. 좀 의도적으로 좀 안 좋은 말, 인신공격성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백종원 씨가 지금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벌었는데 그리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입장 내용을 보면요. 백종원 대표의 할아버지가 사학재단의 설립자인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네. 백종원 대표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댓글과 또 할아버지께서 박정희 시절 장관을 했다는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네.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여상원 변호사님께 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댓글, 그러니까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거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지 궁금하고 만약에 박정희 정부에서 장관을 한 게 아니라 차관을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 이게 그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조선 총독부 시절의 기록에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 저게 일제에 협력하거나 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걸 찾아보면 될 거고 장관 차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그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그 실수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차관으로 된 것을 좀 더 과장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범죄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관련해서 예. 그 사람의 고의를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예. 예. 근데 결국에는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 본인이 일단 부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렇게 예. 되면 이 네티즌은 어느 정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예. 이렇게 이런 사실을 밝힘으로써 백종원 씨에게 어떤 사업상, 그리고 예. 본인의 명예, 그리고 그 백종원 씨의 그 조상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죄와 아울러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여기 보면은 새마을 식당 얘기가 나오던데, 요새 네. 이제 여러 곳에 식당이 많이 생긴 그런 네네. 어떤 브랜치 같은 거죠, 이게. 뭐 김치찌개도 팔고 뭐 고기도 팔고 이런 예. 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곳이죠? 네, 프랜차이즈로 네.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새마을 운동을 연상시키는 이름, 제목을 가지고 있죠. 식당 이름이. 그래서 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 그걸 입증하는 거다라는 식의 네티즌 또 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박정원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름이 새마을 식당이다 보니 새마을 운동을 연상시키는 노래를 연출 차원에서 튼 것이지. 아, 이 식당 가면 이 노래가 나오죠? 네. 예. 그러니까 연출 차원에서 튼 것이지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튼 것은 아니다라고 또 입장을 해명을 했습니다. 예,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네. 좀 옆에서 배 아픈 사람 민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네.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재산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죠. 네, 어느 정도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뭐 식당 한두 개만 제대로 잘 운영해도 사실은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돈 잘 번잖아요. 예. 근데 백종원 씨는요, 20개 브랜드에 30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 재산으로 따지면요, 굉장히 상당한 액수인데, 연 매출이 700억 원. 예. 매출만 연 매출 7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의 강남 논현동에 130억 원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 이렇게 돈이 많으면 재력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 건물 130억 원짜리를 살려고 은행에 대출 90억 원을 받았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 뭐, 다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사업이 번창을 하면서 이 본이라는 이 브랜드를 키웠던 예. 가장 출발점이 이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재력가라는 이유
때문에 소유진 씨와 결혼할 때 사실 논란도 많았고 사회적으로 관심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미모의 배우, 여성 탤런트와 재력과 돈 많은 사람과의 조합, 호사가들이 떠들고 이야기 이빵아 찍기에 딱 좋은 조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는 소유진 씨의 부모님마저도 장인 장모마저도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돈에 팔려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심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백종원 씨가 예비 장인 장모를 찾아가서 오해입니다. 저는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 돈을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고 사실은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장인 장모가 오히려 표정이 밝아지면서 점점 마음이 누그러들어서 돈을 못 번다고 얘기를 할수록 마음이 누그러들었다니 조금 거꾸로 된 분위기죠. 믿기 힘든 이야기인데 저희가 본 건 아니니까요. 본인들이. 네,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본인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그 이야기를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모님은 인터넷에 많이 뜬 뭐 돈 보고 이런 거나 이런 그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칼같이 안 돼 딱 이러셨대요. 그래서 뵙자마자 설명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현 상황을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해서 돈을 굉장히 벌 것지만 어머니 그건 아니고 이릅니다.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얼굴이 점점 밝아지세요. 소문처럼 돈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아니고 생각이 좋구나. 집이에요? 저희가 다 수문으로 가서 화면도 달라. 집이군요. 집이 커요. 멀리 가잖아. 일단 좀 복도가 저기까지도 거의 탄광 수준으로. 얼마나 깊숙하지? 네, 그치 여기 있지. 아니 지금 저기 그려진 거 보니까 한 200m. 와이프하고 저하고 정말 사랑하고 잘 살고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발 그래도 많이 와이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는 없으셨는데 와이프 좀 이뻐해 주세요. 그렇게 안 비춰줄 수 있는데 제발 진심은 그게 아니니까 좀 좋게 봐주십시오. 사실 소유진 씨가 2013년도에 결혼할 때 회자가 됐던 이유가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간다라는 내용도 좀 그 루머가 돌았지만 나이 차이가 15살 차이입니다, 무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 신랑과 말하자면 사위와 장모님과의 나이 차가 30살밖에 안 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 아, 30살? 아, 예. 맞습니다, 30살. 신랑과 장모의 나이 차이. 네네네네. 예. 뭐, 하여튼, 그래서 뭐, 회자가 되긴 했었는데, 글쎄요,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뭐 둘 얘기를 괜히 저렇게 배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나이 차이가 30살이 덜 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전해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 얘기를 하나 좀 더 해봐야 되는데 네네. 지금 개들이 요새 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TV 프로그램에. 근데 출연료가 요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개가 출연을 하면은 돈을 얼마를 받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왜냐면은 그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강아지들 또는 개들, 동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예.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상근이라는 개가 한때 나왔었죠. 요즘은 그렇죠.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예. 1회 출연료가 무려 4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40만 원이요? 네. 그리고 또 지상파 드라마였는데 이것도 뭐 종영이 되긴 했지만 떡대라는 큰 시베리안 허스키 개가 있었습니다. 네. 이 개가 1회당 50만 원을 받았고요. 영화에 출연했던 이 마음이는 영화의 주인공이었죠. 마음이 1에서는 5천만 원, 마음이 2에서는 5천만 원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같이 출연했던 성동일 씨, 배우 아시죠? 네. 성동일 씨가 개가 출연료가 나보다 많다. 그러면서 툴툴거렸다. 라는 얘기가 뒷이야기에 있습니다. 1회 출연료가 50만 원. 네. 얘네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버는 거예요. 출연료도 얼마인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 근데 요새 삼시세끼라는 프로에서 그 산채라는 개가 요새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개는 출연료가 있습니까? 새끼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등장을 하는데 스태프가 집에 혼자 오래 둘 수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갖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화면에 잡힌 거죠. 예. 저 둘은 출연료가 제로입니다. 제로. 한 푼도 안 받고 인기만 지금 한 몸에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저 프로그램을 저 개와 고양이 때문에 본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너무 귀여워서. 네. 그런데 출연료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좀 더 인기가 올라가면 출연료가 올라서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개들의 출연료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